지난 1997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27년 동안 전동차 정비 일을 해온 황수선 씨. 군자차량 사업소를 거쳐 98년부터 지축차량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고된 업무에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나와 있진 않네요. 수영 저녁 반에서 하고 자전거 예, 주말이나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강 나가서 저기 아라뱃길 타고 뭐 이런 이렇게도 하고 하여튼 뭐 운동은 제가 거의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많이 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지난해 아버지 장례를 치르다가 몸에 예상치 못한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왼쪽 귀 밑에서 혹이 만져졌습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4월 29일자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저기 샤워실, 화장실 거기서 샤워를 하고 면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여기예요. 여기에 이렇게 혹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딱딱하게. 통증이 없어 처음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프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안 아픈데요. 그랬더니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안 아프기 때문에 그게 암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혈액암에 걸려 림프에 종양이 생겼던 겁니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로 체력은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올 게 왔다. 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죠. 뭐 무덤덤했어요. 무덤덤했던 이유는 지방에서 장례 절차를 치렀는데 갔다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때 당시에 어려운 작업 환경 조건에서 작업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황수선 씨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두 딸에게 회사 작업장을 소개해주는 아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했던 고 전한들 씨입니다. 딸이 셋인데 애들 엄청 예뻐했어요. 엄청 예뻐하고 특히 막내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전한들 씨는 황 씨 입사 바로 이듬해인 199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해 역시 지축차량 사업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입사 17년 차인 지난 2015년 건강검진에서 양쪽 폐 사이 공간인 종격동에 결절이 발견됐습니다. 정밀검사 끝에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산도 좋아하고 제주도 자전거 종주할 정도로 일주일에 2, 3일은 조기축구를 다니고 그리고 밤에도 다른 FC하고 이렇게 친선경기 있을 때마다 밤에도 가서 축구를 할 정도로 엄청 건강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때 나이 45. 전 씨는 5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변실에 들어가면 거의 한 달 이상을 그곳에 창살 없는 감옥처럼 갇혀 있어야 되거든요. 혼자서 막 괴로워하고 구토하고 이러는데도 본인 의지로 살고 싶어가지고 세 번이나 그걸 한 거예요. 너무 살고 싶었어. 투병 중에도 출근할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남편은 결국 한줌 재가 된 뒤에야 다시 회사를 찾았습니다. 회사에 다시 돌아갈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본인이 아픈데도. 그게 애 아빠한테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사람들은 공기업 다녀서 좋겠다. 월급 높아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공기업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일을 하려고 할까요? 고인이 된 전한들 씨 그리고 투병 중인 황수선 씨 모두 서울교통공사에서 정비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선배님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실은 같은 병이다 그러시면서 이게 흔한 병이 아닌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발병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지금 일하는 작업장에 노동자들 환경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스트레이트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정비노동자 800여 명의 병력을 추적해봤습니다. 공사 측에서 파악한 혈액암 발병 환자는 총 8명. 이 중 정비 업무 담당자는 6명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을 한 전 직원까지 합치면 정비 노동자 7명이 혈액암을 앓고 있거나 알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비오지킨 림프종이라는 혈액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1명꼴로 걸리고 전체 암 발생 중 2%에 불과한 희귀암입니다. 보통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병하고 4, 50대가 걸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비호지킨 림프종 이런 것들은 사실 연령이 많은 분들이 주로 걸리는 질병이거든요. 노화에 따른 암종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도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조기 발병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고. 이런 희귀암이 한 직장에서 그것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잇따라 발병했다면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혈액암에 걸린 7명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 공통점을 추적했습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의 혈액암 환자 명단입니다. 입사 연도는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지축과 군자, 신정 창동 차량 사업소에서 일했습니다. 발병 시기는 입사 후 11년에서부터 30년 사이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이 이미 숨졌습니다. 입사 시기와 근무 장소, 발병 시점은 제각각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맡아왔다는 점입니다. 일곱 분 모두 차량 정비 분야에서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차량 정비 분야에 도장 작업 그리고 세척 작업 등을 통해서 유기용제의 노출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 스트레이트는 이 가운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두 명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를 입수했습니다. 1996년 입사해 16년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송모 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송 씨가 도장 세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송 씨가 벤젠 사용 규제가 허술했던 2003년 이전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03년 6월까지 공기 중 벤젠 노출 허용 기준이 10ppm으로 높아 상대적으로 작업장 환경이 열악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세척제에 벤젠이 많이 들어갔던 시기가 90년대 말까지거든요. 그 시기에 일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지금 아마 50대 중후반 이제 거의 다 이제 퇴직할 시기가 되어 있고요. 2000년대 한 초반까지 이때까지는 신너에 벤젠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고 전한들 씨에 대한 의견도 비슷합니다. 위원회는 17년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전 씨가 다양한 전동차 정비 작업 중 상당한 수준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계 쪽에서 이제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일정 정도 관련성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이제 정립된 게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벤젠 노출 쪽하고 비림파구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정도의 상관관계가 정립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벤젠, 국제암연구소에서 혈액암 원인 물질로 분류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전동차 중정비 업무에 투입되면 분해한 전동차 부품에 묻은 기름때를 닦아내는 세척 작업, 그리고 세척한 부품을 페인트로 도색하는 도장 작업을 합니다. 이때 각종 오염물을 지우거나
페인트용 도료를 희석하기 위해 시너와 같은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기름, 페인트 같은 유기화합물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시너는 보통 벤젠, 자일렌, 톨루엔, 아세톤 같은 화학물질로 구성되는데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는 차량 사업소에서 벤젠 함유량이 높은 시너를 사용했던 겁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정말 그 신나 경유 이런 거를 2차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신나를 이제 김장할 때 쓰는 큰 빨간 통, 고무통이죠. 거기다가 이제 신나를 가득 부어놓고 거기다가 단품들을 담가 놓고. 지난 2005년 촬영한 기축 차량 사업소 정비 노동자들의 실제 작업 모습입니다. 기어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기름때를 씻어내기 위해 시너를 바르고 있습니다. 작업자는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장갑도 쉽게 젖는 천으로 된 걸 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그 입사했을 당시에는 개인 보호 장구들이 있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직업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약국에서 그 일반적인 마스크 그런 거 이제 사서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 마스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렇게 주지시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벤젠과 같은 성분은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흡입 노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유기화합물류의 이제 가장 큰 용도가 세척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로도 많이 흡수가 되고 노출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오전에 그 작업을 하면은 점심을 못 먹을 정도로 속이 메스껍다든지 또는 이제 뭐 헛구역질 한다든지 이런 일이 다반사했죠. 혈액암 발병이 잇따르자 서울교통공사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노동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정비 현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이 혈액암뿐 아니라 다른 치명적인 질병도 불러왔을 가능성입니다. 가장 많은 혈액암 환자가 나온 기축차량사업소의 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설문에 참여한 중정비 노동자 266명의 절반이 넘는 170명이 만성질환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폐암 3명, 위암 1명, 담낭암 1명, 대장암 1명 등 혈액암이 아닌 다른 암을 앓고 있는 환자도 6명이었습니다. 정구역 같은 경우는 화합물질 노출이 굉장히 많은 직종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한 일을 대개 20년, 30년 해왔는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 보더라도 특별히 폐암과 줄기암과의 발생 부분들을 분석하고 좀 고위험군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될 이제 그런 직종군이죠. 화학물질의 영향이 수십 년 동안 몸속에 누적되면 자녀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선천적 질환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5%인 13명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생식 독성은 발암 물질처럼 아주 고농도 노출이어야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농도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제 정비 작업자들에서 궤도 산업을 포함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에서 선천성 기형아 출생이 좀 발생할 가능성은 꽤 있다. 그러나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된다. 과거 정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1, 2, 3, 4, 5호선을 운영하던 서울 메트로와 5, 6, 7, 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 도시철도가 현재 서울교통공사로 합쳐진 건 지난 2017년. 합병 전 도시철도의 정비 업무는 대부분 외주업체가 담당했습니다. 당시 누가 일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축사업소의 도장 업무도 지난 4월부터 외주화됐습니다.
염의 강도는 더 커지죠. 그것만 하니까 더 커지고요. 내 집도 아닌데, 세입자가 내 집도 아닌데 고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고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장 작업이 하청에 들어갔다 그러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원청에 있지만 자기 직원 관리하는 정도의 그런 책임성에 미치지 못할 겁니다. 과거 전동차 정비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쓰였던 1급 발암 물질, 벤젠이 문제였던 거군요. 그런데 이 철도 차량 정비가 서울 지하철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대도시가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철도망을 운영하는 코레일도 있죠. 스트레이트가 처음으로 전국 철도 정비 노동자들의 혈액암 실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코레일은 물론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도시철도 노조가 모인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조합협의회. 스트레이트는 협의회와 함께 정비 노동자들의 혈액암 발병 실태를 확대 조사했습니다. 2주 동안 진행된 구두조사에서 전국적으로 혈액암 환자가 속속 확인됐습니다. 철도도 확인했는데 2명? 일단 그냥 그 기사 나온 거 보고 노조로 전화를 하셨다는 것 같아요. 혈액암 걸렸는데 나 직업성인 것 같다. 네네. 혈액암에 걸린 노동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 남성. 창밖 넘어 누군가를 발견하고 주먹을 쥐어 보이더니 손으로 하트 인사를 합니다. 올해 62살의 오철규 씨입니다. 조현모 자포 이식할 때는 병실에 저 혼자 있는 거거든요. 혼자 거기서 다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와가지고 창남으로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갔을 때 그때는 제일로 마음이 아팠죠. 그는 1984년 코레일에 입사해 38년 동안 전동차 정비 업무를 했습니다. 수색기지에서 31년간 경정비 업무를, 행신기지에서는 7년간 중정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작업장에는 이름도 다 기억 못할 화학물질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슬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데 닦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신나 같은 거 있으면은 갖다 좀 물에다 담가놨다가 좀 부어놨다가 뿌려놨다가 이게 그러면은 잘 닦이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어떤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사용하신 거예요? 잘 몰랐죠. 잘 알았으면 제가 썼겠습니까, 그제? 이건 당연히 못 쓰겠다 저도 했겠죠. 근데 잘 모르고 저는 쓴 거죠. 그리고 퇴직을 1년 앞두고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진단을 8월 16일 날 받았는데 얘가 9월 7일 날 군대 갔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교수님 만나서 우리 아빠 치료 잘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눈물 났어요. 그러겠네. 그동안 38년, 37년 여기 직장에 충실히 다녔는데 내가 몸이 건강해서 퇴직을 해야 되는데 퇴직을 할 무렵에 이렇게 몸이 아픈 게 나는 억울하고 좀 굉장히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또 다른 병원에서는 혈액암 사기 판정을 받은 전동차 정비 노동자 홍정우 씨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갑작스레 찾아온 암. 홍 씨는 우울함에 병실 한편을 꽃으로 꾸몄습니다. 학원을 키우고 나니까 사람이 이제 우울증도 좀 없어지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되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뭐라도 좀 하는 게 좋지 싶어갖고 그런 이런. 올해 57이 된 그는 1986년 부산 지하철 공사에 입사해 91년부터 정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세척을 어떻게 하냐면 그 구리수 같은 거는 굳어갖고 이게 잘 빠지질 않는다니까 그냥 경유도 담가보고 이래 찍어봤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막 경유 자체를 갖다가 끓입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작업자들이랑 다들 너 마시는 거죠. 어지러움증과 구토 증상이 수시로 홍 씨를 괴롭혔습니다. 아, 구토도 나고 뭐 어지럽고 그렇죠. 냄새는 말도 못 하죠. 말도 못 하고 마스크도 뭐 요즘 같으면은 뭐
보호가 좀 잘 돼 있다는데 옛날에는 마스크도 그 변변 차렸거든요. 근데 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는 인터뷰에 응한 이유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이런 것도 안 했는데, 또 뭐, 서울에도 뭐 이런 혈액이 발생하고 앞으로도 후배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도 작업은 그런 작업 계속 또 이어져 있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좀 철저히 조사해갖고 환경 같은 것도 이 환경 조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해갖고 좀.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 코레일 정비 직종에서 6명, 부산 지하철에서 1명. 이렇게 스트레이트와 노동조합 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7명의 혈액암 환자가 더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 7명을 합하면 모두 14명이 됩니다. 인천 지하철에서는 지난해 특수건강검진에서 혈액질환 직업병 소견이 있는 사람 1명이 발견됐고 관찰이 필요한 사람은 13명이 나왔습니다. 초기 아무튼 정상세포는 다르게 이 사람이 관찰됐다라고 하는 보고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반복되어지면 그중에서 실질암 발생도 나타날 수 있죠. 이번 조사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간이 조사인 만큼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혈액암이나 혈액질환 환자가 발생했고 작업 환경과의 인과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좀 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코레일은 정비 환경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정비 작업자의 특수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한편 도장 작업에 쓰는 페인트도 친환경 페인트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교통공사도 정비 도색 작업을 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